업종 공략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의 상승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장기 성장성이 우수하다, 방산주 꼽아주셨습니다. 어제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고 뭐 방위비 분담금이 뭐 어제 협상이 끝났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방산주 꼽아주셨네요. 근데 이제 방산주 사실 뭐 그냥 방산주 자체로는 뭐 성장성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건 좋은데 정부에서 이제 수주를 많이 받고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마진도 이제 확보가 돼 있고 실적도 이제 꾸준한 편인데 문제는 물론 이제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이제 경기 방어주로 또 성격으로 좀 부각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안정적인 성격도 좀 좋지만 시장이 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성장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너무나마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인데 전 역으로 어쨌든 방산주들 이제는 좀 성장성에 한번 베팅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배경은 결국 많은 분들이 요새 좀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주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이 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가 다 이제 규모가 엄청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위성 사업들을 그동안 해오고 있었어요. 기술들이 좀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이번 그 올해 10월에 누리호라고 막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 이제 발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누리호 사업 같은 경우 그전에는 다 러시아 기술을 좀 협업해가지고 예전에 나로호를 만들었는데 누리호는 이제 순수 거의 100% 한국 기술로 제작이 되는 이제 위성 발사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 우주항공 산업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뭐 단거리 뭐 우주여행도 지금 이제 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의 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외도 소형 위성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한 번에 100개씩 막 쏴가지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겠다. 그러니까 위성을 통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는 이제 그런 포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 산업 시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게 예전에는 정찰 위성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정부 주도화에서 뭐 나사나 이런 쪽이 주도화해서 시장이 열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마진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찰 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방산 업체들이 일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민간 산업으로 이게 이제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국 정부가 뭐 일부 방산 업체랑 이제 손을 잡고 소형 위성 사업을 한다라고 좀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그 중심에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 업체를 봤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 투자 매력이 높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무기 팔아 가지고 큰 뭐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방어 성격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주가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드론 택시라든가 현대차가 지금 이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단계가 UAM이라고 이제 도시형 항공 모빌리티 사업까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방산 업체들이 뭐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워낙 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기업들은 그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그 비행기를 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 업체들이 이 우주항공 시대에 진입을 한 상황에서 그 정부 주도화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 여력을 좀 확보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 한번 여러분들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연초에 좀 올랐다가요. 최근에 이제 기술주나 성장주가 지금 가파르게 빠지니까 이들 기업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충분히 낙폭 과대인 상황이고 가격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매력이 있는 구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업종 올해 한번 좀 다코스로 한번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난 1월, 2월 고점을 형성했었던 방산주, 우주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제 국방이나 또 국가 주도의 우주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감 나오고 있고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우주 관련한 네, 예, ETF를 만들게 되면서 시장에 또 큰 트리거가 됐었는데요.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판단 해주고 계시네요. 방산 관련주, 우주 관련주 다시 한번 좀 꺼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오늘장 하락이 예상되는 쪽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단기 비중 축소를 권하고 있는 정유주입니다. 네, 정유주 오를 만큼 올랐나요? 이제는 조정인가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러니까 뭐이 정유주 자체가 뭐 당장 뭐 완전히 추세 꺾인다기보다는 이제 유가가 조금 이제 슬로우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정유주 상단이 좀 막힐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정유주에 대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그 국제 유가도 좀 빠졌잖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뭐 나왔던 뉴스지만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뭐 공격해가지고 아침부터 유가가 들썩였는데, 실제 뭐 생산시설에 뭐 파괴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면서 유가가 이제 결국엔 재료가 나왔지만 오후 들어서 이제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유가도 이제 어느 정도 재료가 좀 소진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상당히 이제 원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사우디가 4월부터 증산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증산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감산을 하겠다고 좀 밝혔고, 사실 그 배경은 뭐냐면은 지금 이란이 지금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미국에. 근데 이제 핵 협상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핵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되면 이란 제재가 풀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란이 6월 달에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미국과 핵 협상을 해서 이게 만약에 마무리되면 이란이 이제 경제 제재가 재개되고, 그러면은 이란이 원유 증산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원유 공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이란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증산을 했을 때 리스크가 더 커지겠죠. 공급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우디가 이번에 증산에 뭐 참여를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사우디도 지금 증산 시기를 어쨌든 이란 때문에 좀 눈치를 보지만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 지금 4월, 뭐 5월까지 유가 뭐 급나간다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상단이 좀 막혀 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고, 또 거기다 미국의 또 달러가 강세잖아요. 달러 강세는 조금 이제 원자재 가격 부담이니까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정유주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멘 반군이 또 사우디의 아람코의 석유 시설에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사우디에 피해가 없었고요. 유가의 단기 상승 재료의 소진 예상을 하면서 정유주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의 핵심 공략주는 어느 쪽일까요? 뭐 여담입니다만 부장님이 앞서서 메타버스 관련주 시장의 테마를 이끌고 오셨어요. 네. 움직이기 전에 네.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어요. 뭐 로블록스 네. 상장 뭐 등등 일정들이 이제 또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어제도 강했는데 우주 관련 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주를 핵심 공략주로 보시나요? 네, 오늘 이제 방산 쪽에서는 그 하나 에어로 그 스페이스, 이게 얼마 전에 그 하나 솔루션의 이제 김동관 사장이 이제 그 우주 사업팀 스페이스업으로 신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하나 그룹이 우주 사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그룹은 두 가지입니다. 축이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중심, 수소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 더하는 게 이제 우주 사업인데, 팀을 신설했다는 거 이쪽 사업 키우겠다는 거고, 하나그룹은 방산업체가 못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그 누리호 지금 개발 중인데, 거기 들어가는 뭐 액체 엔진이라든가 발사체라든가 또 위성 안테나 이런 것들을 이 하나그룹이 다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글로벌 우주 산업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존의 방산도 실적이 괜찮아요.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뭐 리스크들은 있었지만,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라든가 이런 이제 항공기, 민항 항공기 업체들이 이제 영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이제 엔진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특히 이제 10월에 가장 큰 이벤트가 누리호입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올해 내내 좀 모멘텀이 되는데,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에 많은 좀 부품들을 좀 이제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1, 2년짜리 이벤트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올해는 한번 10월까지는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좀 많이 빠진 상태라 가격 매력도 좀 충분한 것 같아요. 뭐 들어가기 네. 이게 좀 올라갔을 땐 부담되는데 네. 지금은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4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3만 5천 원 잡고, 오늘 혹시 좀 하락한다면 좀 비중 확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단기적으로도 60일 이평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이 종목이 사실은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네. 2015년 이후에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모습에서 바닥권에 놓여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주 이벤트 관련해서 올해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더 시장에 부각받을지 지켜보겠습니다. 4만 5천 원의 목표 주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장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방산주, 우주 탐사 관련한 모멘텀도 받고 있습니다. 상승 예상하고 있고요. 정유주는 유가의 단기 상승 재료의 소진과 달러 강세 부담을 꼽으면서 하락 쪽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 글로벌 우주 산업의 성장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확인해 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